거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모든 선산 땅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서로 무수한 막고발과 수사 결과 무혐의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 땅 의혹 관련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 인저를 고발하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해당 땅은 김건희 일가의 선산 땅이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과는 무관하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무고가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김건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세명을 걸겠다고 발언했다.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과연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전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에게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무섭게 올랐다며 김건희 일가 임야가 여러 용도 변경을 거쳐 약 20년 뒤 땅값이 56배 정도 폭등했다며 형질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의 질의 도중에 원 장관은 확실하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원 장관이 양평군 강산면 일대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고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원희룡 장관은 해당 토지가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며 조상들의 모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대국민 앞에서 발언하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해버렸다. 전부 백지화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선산이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또는 그것이 있는 산을 말한다. 선영이라고도 하는데 원 장관의 발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선대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란 것이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대로 의혹이 불거진 양평서울고속도로 양평종점예정지인 김건일가 땅에 있는 양평군 병상리 1000-6번지 일대 29필지를 샅샅이 뒤져봤다. 제가 오늘 등산화를 신고 왔거든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산꼭대기 쪽에 산소가 많이 있긴 해요. 누구 이상한 사람의 제보만 받고 확인도 안 하고 크로스체크도 안 하고 그게 보도냐고요. 이렇게 현장에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하지만 축구장 5배가 넘는 넓은 임야를 뒤져본 결과 해당 땅에서 무덤으로 보이는 산소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아버지 즉 부친 김광섭 씨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열린공감TV는 병상님 마을 일대를 탐사 취재하며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김 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바로 병산사리에 위치한 선산 김 씨 집성촌이다. 안산 김 씨로 잘못 알려진 김건희는 경주 김 씨, 안동 김 씨 등 흔한 김 씨가 아닌 선산 김 씨로 조금은 특이한 김 씨였다. 선산 김 씨는 18개파로 분파했는데 김건희는 소암파다. 김건희는 어렸을 때 오빠와 함께 할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시제에 참석하곤 했다고 마을 주민은 말한다. 그리고 1987년에 사망한 김건희의 부친 김광섭은 선산 김씨 지파인 소암파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오빠 김진우가 선산 김씨 대종회에서 운영위원과 이사회 전국청장전회 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시조 할아버지 묘원 관리와 시제 봉향, 문중의 제실 관리를 맡았다고 한다. 문제는 10여 년도 훌쩍 넘는 아주 오랫동안 선산 김씨 시제를 지내는 제실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마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병산사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선산 김씨 일가는 모두 김건희의 친인척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마을 곳곳에 최은순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김광섭 씨의 친인척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후 무엇보다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선산 김씨 제실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제실을 이렇게 방치해도 흉가처럼 되어버렸다고 원망했다. 병산리 마을 한 주민은 그 집안은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사도 안 지내, 무슨 죄를 지내, 그냥 흉가처럼 되어 있잖아. 문화재 등록도 안 되게 땅만 사놓고 그냥 내비두는 거야. 자연스럽게 개발되면 사라질 제실이지 무슨 제사를 지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산 김씨 일대 시조인 김 의원의 묘역은 강화면 전술이 산 22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즉 김건희 일대 시조부터 강산면 병산리가 아닌 엉뚱한 전술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열린공감TV가 일대 시조 선산 땅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선산 김씨 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건희 일대 조상이 있는 선대를 모시고 있는 일명 선산과 1987년에 작고한 김건희의 부친 김광섭, 최은수 씨의 부근의 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열린공감TV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산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임야를 또다시 샅샅이 뒤져보았다. 어쩌다가 남의 산소를 찾아다녀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문제가 된 땅에 김건희 조상 산소들이 있다고 발언했기에 그 말이 거짓말이고 실제 김건희 조상들의 산소는 다른 곳에 있다는 팩트체크를 해드려 원희룡 장관이 대국민 앞에 약속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열린공감TV부터 끝내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열린공감TV는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라 양평 병산 사리에 있는 양평 성우 3단지 아파트 뒤쪽 임야 병산리 산 2번지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장마로 인해 산속 땅길은 지퍼겼고 사방의 거미줄로 인해 너무도 힘든 수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열린공감TV가 어렵게 찾아낸 해당 묘소는 아쉽게도 김건희 부친 김광섭 씨의 묘소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흉물처럼 버려져 있는 산소는 누구의 것일까? 바로 정근옹주 부부의 묘였다.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와 후궁 정비 민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삼녀가 정근옹주였다. 광해군이 정근옹주의 남편을 간택하기 위해 간택간자를 내었고 1611년 대사원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한 선산 김씨 김신원의 아들 김극빈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되었는데 그 김극빈의 후손이 바로 김건이다. 열린공감TV가 이곳에서 발견한 두 곳의 묘 중 하나는 정근옹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의 일대 조상인 김극빈의 묘였다. 마을 주민은 정근옹주가 왕가인데 왕가의 등이 이렇게 처참하게 벌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해당 릉을 선산 김씨의 문중이나 제실을 관리하는 장손들인 김건희 일가가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할 거면 양평군에 이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김건희의 조상인 김극빈과 정근옹주의 묘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친 김광섭의 묘를 찾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을 주민 제보에 의해 병산사리 마을 다른 곳에서 김건희의 부친 묘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양평서울노선 고속도로 종점지로 이번에 문제가 된 김건희 일가 땅에 있는 병산리 1000-6번지 옆산이었던 것이다. 지난 7월 8일 열린공감TV가 생방송을 통해 보도한 병산리 1000-6번지는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최은수 씨의 전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숙의 각종 물품을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가건물까지 올라가는데 콘크리트 부채도로가 깔려 있었다. 그 부채도로는 가건물 뒤쪽 임야 안쪽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었고 특정 지점에서 멈추었다. 이 부채도로가 이상하다고 느낀 열린공감TV는 반대편 임야, 그러니까 가건물이 있는 앞쪽 부채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 보니 산 허리쯤에서 부채도로가 끝나 있었고 그 부채도로 안쪽 산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바로 그곳에서 몇 개의 가족묘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당 가족묘소는 방금 언급한 창고 용지로 쓰고 있는 가건물 뒤쪽 부채도로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상 산 147-1번지였는데 모두 김건희 부친 김광섭 씨와 형제들 친일가 가족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엄밀히 따지면 바로 이곳이 김건희의 선친과 일가 묘소인 선산인 셈이다. 그렇게 열린공감TV는 7월 15일 토요일 김건희 일가의 진짜 선산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월요보도를 위한 영상작업을 하던 중 7월 18일 화요일 타 유튜브 매체에서 해당 묘소를 찾았다는 생방송을 하게 되었고 이를 뉴스공장에서 받아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바로 해당 김건희 일가 묘소는 원희룡 장관이 주장하는 병산리 1000-6번지 일대가 아닌 바로 직선거리 200m 정도 떨어진 옆산인 14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해당 147-1번지임에도 그동안 김건희 부친 김광섭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가 몇 번의 경매를 통해 지금은 최모 씨의 소유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 만약 최후 소유자 최모 씨가 최은순의 친인척이라면 김 씨 일가 임야 땅이 최 씨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전혀 해당 선상과 관계없는 타인이 경매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선산은 옮겨졌거나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묘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모 씨는 최은순 친인척이 아닐까 추정된다. 김 씨 소유에서 최 씨 소유로 임야 주인이 바뀐 것이다.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한국도로공사가 무슨 연유로 해당 임야, 그것도 김건희 선산이 위치한 바로 코앞까지 부채 도로를 깔아줬는가 이다. 최은순 전 내연남이자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수 씨가 그곳에 창고를 짓고 이곳으로 향하는 부채 도로에 대한 민원을 내 도로공사가 부채 도로를 깔아줬단 거지만 해당 도로가 창고로부터 약 170m 정도 더 뻗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곳에 김건희 일가의 진짜 선산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김건희의 선산으로 이어지는 전용도로, 부채도로까지 신설해주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으로 이곳을 낙점하려 하였다. 그 배경에 국토부가 있고 원희룡 장관이 있다. 원희룡, 그는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김건희 선사는 원장관이 발언한 곳이 아닌 엉뚱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 공감TV는 진실을 알리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